상추입니다. 상추는 영하 1도나 2도 내려가도 안 죽습니다.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상추 이거는 몸에 엄청나게 보약입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주고요. 잠을 진짜 못 자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잠을 좀 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추가 잘안 큰다고 화학비를 막 뿌리고 퇴비를 많이 뿌리면은 약효는 많이 떨어집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키워가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텃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추를 잘 키우냐면 나는 아무리 상추 씨앗을 뿌려도 발아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키우는 방법은 최대한 혼미로 한 15cm 이상 땅을 깊이 매가지고요. 흙을 보들보들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 고를 한 15cm 간격으로요. 타셔가지고, 최대한 얇게 타가지고, 상추 씨앗을 덮을 때, 보일랑 말랑 보이도 됩니다. 그래, 덮어가지고, 물조리를 물을 촉촉하게 주시면 됩니다. 좀 듬뿍 주시면 돼요. 그러고 씨앗 발아댈 때까지 물줄 필요 없어요. 그 발아대면은, 한, 뭐, 계절별로 차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 3일 한 번씩 주시고요. 봄에는 3, 4일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8월 15일 날 씨앗 뿌렸는데, 8월 말부터 수확해가지고요.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수확하고요. 요 상추도 지금, 낮에 되면은, 영상으로 뭐 6, 7도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이 상추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엄청나게 보약입니다. 그럼 밑거름은 겨울에 뭐 12월 달이나 1월 달이나 2월 달에 밑거름 가축분 퇴비하고 산에 부여도 새카만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해가지고 3월 초에 흙이 좀 해동되면요. 땅이 녹으면 호미를 계속 매가지고 섞어주면은 그때부터 계속 상추 씨앗을 3월 달부터 씨앗 뿌리면 3, 4, 5, 6, 7, 8월 달까지 계속 뿌려도 됩니다. 9월 때부터 뿌리되고 10월 달도 뿌리되고요. 오늘 제가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상추는 진짜 보약입니다. 상상 초월의 보약입니다. 이 농약을 일주일 안에도 수확할 수 있고요.